13.15 패치 미리 보기. 버프될 챔피언은 7명, 너프될 챔피언은 6명, 조정될 챔피언은 3명, 조정될 시스템 및 아이템은 다수가 존재합니다. 스플릿2의 두 번째 패치 13.15 패치 미리 보기입니다. 물론 본 패치 때는 내용이 수정되어 적용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렇다면 고! 먼저 버프될 챔피언입니다. 버프될 첫 번째 챔피언은 케이틀린입니다. 패시브 관련해 치명타 확률의 비율이 증가할 예정이고 궁극기에서 치명타 비율이 변경될 예정인데 10 치명타 확률당 3.5%의 데미지가 증가하도록 버프될 것 같습니다. 버프될 두 번째 챔피언은 카밀입니다. 성장 공격력이 증가할 예정이고 궁극기의 온잇 기본 데미지가 증가할 예정입니다. 버프될 세 번째 챔피언은 그웬입니다. 체력 재생 수치가 버프될 예정이고 W 스킬의 저항력 수치가 버프될 예정입니다. 버프될 네 번째 챔피언은 나미입니다. 패시브의 이동 속도가 증가할 예정이고 여기에 붙어있는 AP 비율도 증가할 예정, Q 스킬의 데미지가 증가할 예정입니다. 버프될 다섯 번째 챔피언은 탈리아입니다. Q 스킬의 버이당 기본 데미지가 증가할 예정이고 이 스킬의 쿨타임은 감소할 예정, 이 스킬의 몬스터 대상 공격력 비율이 증가할 예정입니다. 버프될 여섯 번째 챔피언은 야스오입니다. 패시브 보호막 관련해서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. 버프될 일곱 번째 챔피언은 요네입니다. 역시 W 스킬의 보호막 수치가 버프될 예정입니다. 지금부터는 너프될 챔피언입니다. 너프될 첫 번째 챔피언은 아트록스입니다. Q 스킬의 AD 비율이 너프될 예정입니다. 1, 2, 3타 관련된 것 같은데 일단 명시된 내용은 이거고 고정 댓글로 달아두거나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추가로 설명해 두도록 하겠습니다. 너프될 두 번째 챔피언은 아이번입니다. 마법 저항력의 감소, 성장 마법 저항력이 감소될 예정입니다. 다음 W 스킬에서 수풀에 있을 경우 기본 공격 시 얻는 추가 마법 피해량이 증가할 예정입니다. 다음 E 스킬의 기본 보호막 수치가 증가할 예정인데 AP 비율은 감소될 예정입니다. 다음 R 스킬 데이지의 지속 시간이 감소될 예정. 데이지의 기본 체력이 스킬 레벨이 아닌 챔피언 레벨에 따라서 변경이 될 예정이며 기본 저항력 역시 레벨에 따라 변경될 예정입니다. 그리고 데이지의 저항력에 달려있는 추가 AP 비율은 삭제, 마지막으로 데이지의 AP 비율이 감소할 예정입니다. 너프될 세 번째 챔피언은 카이사입니다. 기본 체력이 감소될 예정이고 Q 스킬의 미사일당 AP 비율의 감소, W 스킬 진화 단계에서 플라즈마 중첩을 3회 적용해 적 챔피언에게 적중을 시킬 시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수치가 너프될 예정입니다. 너프될 네 번째 챔피언은 마오카이입니다. Q 스킬의 몬스터 대상 추가 데미지가 너프될 예정입니다. 너프될 다섯 번째 챔피언은 세주아니입니다. W 스킬의 최종 데미지가 너프될 예정입니다. 너프될 여섯 번째 챔피언은 슈바나입니다. 레벨당 상승 공격력이 감소될 예정, 레벨당 상승 체력이 감소될 예정입니다. 다음은 조정될 챔피언입니다. 조정될 첫 번째 챔피언은 애니입니다. R 스킬 티버의 저항력이 챔피언의 레벨에 따른 수치로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. 다음 티버의 기본 체력 역시 챔피언의 레벨에 따른 수치로 변경이 될 예정이고 티버의 저항력에 달려있는 추가 5%의 AP 비율은 삭제될 예정입니다. 조정될 두 번째 챔피언은 하이머딩거입니다. 강화 포탑의 체력이 변경될 예정이고 강화 포탑의 방어력과 마법 저항력이 변경될 예정입니다. 조정될 세 번째 챔피언은 요릭입니다. R 스킬 안개 마녀의 기본 체력 수치가 스킬 레벨에서 챔피언 레벨당으로 변경이 될 예정, R 안개 마녀의 체력 비율이 변경될 예정입니다. 그런데 이 부분은 개발자가 올린 페이지 중 뒷부분이 잘린 것 같아 추가 표기가 안 되어 있어 확인 후 고정 댓글로 추가해 두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신규 효과가 생겨났는데 안개 마녀에게 방 마저가 부여될 예정이고 초당 2.5의 체력 재생 수치가 생겨날 예정입니다. 다음은 아이템 및 시스템이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. 전부 다 너프 내용인데 먼저 빈결이 너프됩니다. 상대를 이동 불가 상태로 만들면 발동되는 30%의 효과가 너프될 예정인데 일단 20%로 너프가 되고 뒤에 달려있는 추가 효과들의 수치가 변경될 예정입니다. 다음은 밤의 수학자 너프입니다. 발동 조건이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. 간단히 간접적인 효과에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도록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강타의 변경사항입니다. 간단히 말해서 소환수들에게 입히는 데미지가 생겨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강타가 업그레이드 된 상태, 즉 2단계 강타를 사용할 시 상대방의 이동 속도를 2초 동안 20% 감소시킵니다.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물론 13.15 패치 본 서버 적용 당일날 말씀드린 내용이 얼마든지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. 제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줄 테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 서드롤 백과사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